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대령 숙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소용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쌈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고깃집에 고기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기본적인 소스로는 쌈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쓰는 그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들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알아보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는요, 지금 믹싱볼, 거품기, 그다음에 뭐 깔끔이 정도 있으면 되겠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통깨. 그리고 이 친구는 해찬들 젤의 된장입니다. 우측 상단에 그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 보고 똑같은 재료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물엿, 다진 마늘, 그리고 해찬들 골드 고추장입니다. 갈색 설탕. 갈색 설탕은요, 백설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콜라를 좀 썼는데요. 사이다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다를 똑같은 양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소량의 미원. 그리고 후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제로 만드는 쌈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업소나 매장에서는 사실 보시면 요새 사계절 쌈장 깡통에 다 만들어서 나오는 거를 사이다하고 뭐 좀 더 추가해서 양만 조금 늘리는 식으로 해서 쓰시는 그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힘이 들고 시간이 모자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계절 쌈장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농도만 맞춰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금방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시판 제품은. 근데 오늘은 지금 수제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믹싱볼에 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쌈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믹싱볼에다가요 재료 준비를 다 넣습니다. 지금 재료한 거를 이렇게 잘 저어 주시면요 맛깔스러운 쌈장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고깃집에서는 뭐 무조건 기본이죠. 필수. 색도 시판에서 나오는 쌈장 색이랑 거의 맞춰 놨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당도 부분은 설탕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시면 조금 달콤한 쌈장도 원하시면은 설탕을 조금 늘려 주시고, 그리고 당도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조금 다운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지금 색깔 나왔죠. 쌈장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음식은. 그래서 비율은 제가 황금 비율 맞춰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요, 사실 그 양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양이 이제 작잖아요. 요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쌈장을 전부 다 뭐 두 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뭐 된장도 그렇고 모든 재료들을 다 두 배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두 배까지는 그냥 두 배로 곱하기 2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세 배로 한다 그러면은 1kg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된장이 그럼 세 배로 하면 3일은 3해서 3kg가 되냐? 음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3kg가 아니고 1kg를 한 번 더 늘려서 2kg가 됐죠. 여기서 3배는 이 2kg를 갖다가 또 2배로 늘리는 게 3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kg에서 2배는 2kg. 그러면 3배는요 4kg가 돼야 됩니다. 3kg가 아니고. 모든 재료를 다 이렇게 만드셔야지 음식 맛이 많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고요. 뭐 곱하기 뭐 10배를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0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늘려서 만드실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늘려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맛깔스러운 쌈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뭐 고기도 웬만한 건 다 올려놨죠. 아직까지 뭐 고기 종류는 많지만 이 쌈장도 올려놨죠. 그 다음에 찍어먹는 소스 육장도 지금 올라갈 것이고요. 네, 많은 소스도 올라갈 거예요. 여러가지 소스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